냉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림경제의 홍만선 18세기고요. 제체라고 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음 1771년이고요. 치생요람 광화 17세기입니다. 문헌정보 1 살림경제의 원문 제체생전야중 능동 글사 자축기 능인혈기 간명목 본초 자료청명 불견물 4월 8일 최상동 근료목동 상동 번역문입니다. 전야에 난다.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는다. 제체 냉이로 죽을 쑤어 먹으면 피를 인도하여 간경에 돌아가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중류본초 그 시로는 청명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4월 8일에 채취한다. 중류본초 뿌리는 안지를 치료한다. 중류본초 조리법 냉이로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 고사신서 원문 제체성온화 종리오장 자축기 능인혈기관 채소산독 서시상담재료기 번역문 냉이는 성질이 따뜻하여 위와 오장에 이롭다. 죽을 끓여 먹으면 피가 끓어 간으로 돌아가게 한다. 채소산이 글을 읽을 때 늘 냉이를 먹으면서 요기하였다고 한다. 조리법 냉이를 준비해 손질한다. 손질한 냉이로 죽을 끓인다. 문헌자료 3. 치생요람 원문 체제와 체화학중기 2호장 전주금담지 류기 번역문 냉이는 중초의 기를 화기롭게 하고 오장이 유익하다. 죽을 끓여 먹으면 요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냉이를 준비하여 깨끗이 손질합니다. 2. 손질한 냉이로 죽을 끓입니다. 네, 간단하죠.